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지 꼬박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승리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6일 다시 중동 튀르키예 땅을 밟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 중동 방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어 사우디와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을 모두 훑을 예정입니다. 가자 전쟁 해법과 확전 방지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conversations we'll be having over the coming days with all of our allies and partners is looking at the steps that they can take using the influence and ties that they have to do just that to make sure that this conflict doesn't spread. 같은 날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으로 날아갔습니다. 최고조로 치달은 긴장을 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하마스 서열 3위인 알 아루리가 폭사하자 헤즈볼라는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 62발을 퍼부었습니다. It's absolutely necessary to avoid Lebanon being dragged into a regional conflict.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세를 지속했습니다. 북부 가자시티에선 시장 거리를 드론으로 공습하고 남부 칸 유니스에선 병원을 포격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승리 전엔 종전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하루 동안 122명이 숨지는 등 누적 사망자가 2만 3천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